네,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코스피가 참 강합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장중 고점 부근의 움직임이 장 막판으로 갈수록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지금 종목별로 보시게 된다면은 어느 한쪽에서 끌고 있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지금 자동차도 강하고요. 그리고 현재 보면 삼성 SDI 정도도 강하고 상당히 좀 흐름이 골고루 금융주도 강하고 시총 상위권의 섹터들이 일제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5월 들어서 정말 이 종목밖에 없는 겁니까? 정령 이렇게 생각했던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종목 중에서는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좀 마찬가지기는 해요. 코스닥도 시세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고 그 외에 바이오 쪽에서는 여전히 시세가 나는 그런 흐름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소형주 쪽에서는 아무래도 조선 기저재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제일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종목별로 보면은 우리 시장은 이들을 중심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큰 그림에서 코스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이슈들을 점검을 해봐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재훈 연구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글쎄요, 참 밖에 얘기를 생각해보면 이것저것 호각제가 이렇게 많이 겹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좀 시장의 반응, 시장이 어떻게 지금 현재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걸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우선 오늘 증시에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그 우리나라 외 글로벌 증시에서는 아무래도 그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마찰이 좀 재차 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또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미국 내에서 그 인종차별적인 과잉 진압 관련한 시위가 격화되면서 그런 이제 시장 불안 요소들이 계속 이제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미국 증시도 어제 이제 소폭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 우리 증시 역시 장 후반에 들어서 좀씩 그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처럼 지금 그 좀 호재성 재료들 그리고 악재성 재료들 그리고 호재성 재료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뭐 계속 그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이제 경제 재개가 조금씩 풀려난다라는 소식에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긍정적인 요소들을 찾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보면은 지금 우리도 굉장히 PER이 높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실적이 하향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PER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게 당연하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앞으로 이제 경제 재개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살펴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현재 그 어제 종가 기준으로 뭐 11.8배에서 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과거 5년 평균을 살펴보면 뭐 9.9배 수준이기 때문에 좀 큰 폭으로 상회해 있는 수준입니다. 이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단기간에 좀 조정이 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 시장 참여자들이 보고 있는 반은 뭐 그 실적이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제 최악의 시점도 지나고 있다라는 판단을 좀 하면서 계속 그 기대감으로 증시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시장의 보입니다. 시장의 강세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그럼 5월이나 6월이나 같은 것 같아요. 경제 재개 그리고 이에 따라서 빠른 회복 이런 기대감이 계속 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알겠습니다. 좀 더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질문에 끼어드는 바람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특히 좀 업종별로 좀 이제 살펴볼 만한 부분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그 급락이 나타난 이후에 저점부터 좀 30% 넘게 반등을 하기까지 우리나라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주요 이제 그 코로나19 이후에 수혜주로 각광받는 뭐 언택트 업종 그리고 특히 뭐 그 5G 등 그런 향후 미래 산업에 대한 그 성장성이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증시도 현재 그렇고 어젯밤에 있던 미국 증시에서도 조금 눈여겨볼 사항들이 이제 항공주가 그 오랜만에 좀 강세를 보이면서 좀 상승폭을 높였다는 측면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계속 이제 특히 뭐 코로나19와 관련한 치료제가 새로 생기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제 그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계속 올라왔던 상황이고 이로 인한 상승 모멘텀이 좀 이제 좀 바닥을 보이는 시점에서 그동안 상승을 많이 높였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히 그
그 미래 산업과 관련한 업종들은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특히나 높은 상황인데 이제 그런 업종들에서 좀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반면 좀 그동안 좀 빛을 바라지 못했던 전통 산업 관련했던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어젯밤에 나타났던 미국 증시에서의 항공주라고 볼 수 있겠고 네. 네. 우리 증시 역시 그동안 좀 그 하락 압력이 강했던 이제 금융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뭐 기계, 운수 장비 등의 업종이 그 강세를 보이고 있고 네. 특히나 그 어젯밤에 이제 뭐 어제 전해졌던 카타르발 이제 수주 모멘텀으로 인해서 조선 업종 또한 좀 강세를 보이면서 약간 그 업종별 순환매 장세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좀 크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택트 중에서 수혜주가 여기 갔다 저리 갔다 이러면서 거기서도 돌았는데 이제는 거기서 소위 말해서 택트 관련지라 콘택트 관련지 아니면 산업재 섹터 종목으로 조금 들어오면서 시장 자체의 움직임도 상대적으로 물론 코스닥이 강하지 않은 건 아닌데요. 흐름을 좀 봤을 때는 코스피 쪽에서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눈에 띄는 것도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어제 우리가 이제 시장을 점검할 때 뭐냐면 1차 합의는 계속될 것이다. 미중 간의 1차 이제 관세와 관련된 무역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행이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거기서 안 건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다행이다. 그래서 네, 시장이 네. 올랐다고 했는데 오늘 오히려 중국에서 이걸 치고 나오는 것 같았거든. 나 수입 안 할래 이래 버렸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그냥 무반응이었나요? 어떻게 봐야 돼요? 네, 뭐 그런 이제 대체 좀 그 불확실성이 높아질 만한 요인들이 있었는데 네. 뭐 시장에서는 특별하게 거기에 초점을 크게 맞추고 있지 않은 걸로 보이고 네. 그것보다는 계속 그 긍정적인 그 신호들을 좀 찾는 데에 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는 사실 중국과 미국과의 갈등들을 계속 굉장히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 쪽으로 가서 보면 항상 지금 헤드라인은 미국 내의 그 네. 시위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예, 그런 점에 대해서 이거 다 보는 눈이 좀 각자 따로 지금 이제 보고 있어서 일단 시장은 뭐 어쨌든 간에 난 내 길 간다. 시장도 좀 따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악재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관점에 무게를 두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이제 업종별의 순환매가 계속 진행이 됐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뭐 경제지표 많이 반영 안 된다 얘기를 하더라도 경제지표 일단 점검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어제 ISM 제조업 지수였나요? 네. 제조업 지수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예. 5월에 보면은 대체적으로 좋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50 기준은 이하는 미국 쪽에서는 좀 하회를 했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쪽도 어땠는지 경제지표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네, 네 우선 아까 먼저 말씀해 주신 미국 지표부터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이제 5월에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이제 전월에 발표됐던 게 41.5포인트였고 이제 5월치에 발표된 것이 43.1포인트로 이제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기준선이 50을 하회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부진한 측면에 있지만 세부 항목으로 살펴보면은 이제 신규 주문 지수가 지난달에 27포인트에서 네, 네. 저 이거 봤어요. 네, 이번 달에 31.8포인트로 네. 크게 좀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고 생산지수 역시 27.5포인트에서 이달에 이제 33.2포인트로 개선이 됐고 고용지수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이면서 좀 중요한 지수들이 좀 세부 지수들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그 ISM에 대해서 좀 응답을 했던 기업들은 아직까지 좀 부정적인 응답을 많다라고 답을 하면서 그 내부적으로는 조금 그 부정적인 측면을 보였지만 이를 좀 바라보는 시장 참여자들은 이런 점들을 좀 찾아서 어떻게 보면 그 계속 그 저점 계속 안 좋은 시점 최악의 시점을 좀 지나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런 점들이 증시에 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이런 비슷하게 또 발표됐던 것들 중에 이제 미국의 건설 지출 역시 이제 4월치가 발표가 됐는데 그 지난달 발표치가 이제 전월 대비 0% 증가였는데 이것보다 좀 부진하게 없었네요. 네, 발표가 되면서 네. 이제 4월에는 2.9% 감소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다만 그 큰 주거용 건설 지출이 전월 대비 4.5% 감소 했고 또한 이제 기업 설비 투자를 일컫는 이제 비거주 건설 지출 항목이 좀 전월 대비 1.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발표가 되면서 이 건설 지출 측면에서는 조금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 네, 아직까지 뭐 큰 거 이렇게 지금 투자하기는 좀 아직 아닌 상황이네요. 미국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국내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됐는데
일단 그 1분기 경제성장률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 4월에 발표됐던 속보치가 마이너스 1.4%라고 감소할 것으로 이제 그 속보치가 나왔고, 오늘 발표가 된 것으로는 이제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1.3% 감소한 것으로 발표가 되면서 뭐 전월보다는 이제 소폭 0.1%포인트 네,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그와 함께 발표됐던 게 이제 통계청의 이제 5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시장 일부에서는 뭐 디플레 우려들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기도 했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제 전년 동월과 대비해서 0.3% 하락하면서 8개월 만에 이제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주된 요인으로는 최근 이제 그 급락했던 국제유가의 여파가 가장 컸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이제 정부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또 다른 요인으로는 그 공공서비스 가격 하락 또한 이제 그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우려했던 디플레 관련한 우려와 관해서는 이제 정부에서는 그 디플레이션은 이제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수요 부족으로 인해서 물가가 낮아지는 영향이지만, 이번 물가 하락의 원인은 수요보다는 좀 공급 측 요인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마이너스 물가 기간이 한 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런 우려를 좀 부각시키기엔 좀 이르다라고 좀 일축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현재 마이너스 물가니까 당연히 디플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국제 유가의 급락이 원인이 컸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이거 6월은 바뀔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사실 들어요. 네. 아마 기름값 생각하시면 1200원 초반대, 서울에서는 거기까지 올라가도 벌써 1300원 중반 이상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맞죠? 회장님. 예. 그런 거 보면은 마이너스 물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 한 가지는 공공 서비스 가격 하락도 있었어요. 전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는데. 네, 뭐 이선 세부 항목적으로 따져보면 있는데, 네. 이런 게 이제 정부에서 하는 이제 교육 분야 지출 같은 항목들이 이제 그 공공 서비스 가격 인하로 좀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 또한 이제 소비자 물가에서는 이제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디플레 얘기 나오면은 한국은행에서 할 거 없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뭐 이건 아마 좀 빠르게 이제 돌아갈 것이다. 다시 한번 돌아설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동시효과 상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상황에서 코스피는 2085선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1% 이상의 상승, 코스닥의 경우도 1% 이상의 상승으로 743선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동시효과 상황에서의 흐름에서 크게 변한 건 없는 듯 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뭐 자동차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소폭 상승하고 있고, 그 밑에서의 시총 상위 섹터들 있죠. 이게 한꺼번에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자동차도 그렇고 금융도 그렇고, 그리고 뭐 보험부터 시작해서 조선주까지 모두 강한 섹터, 그러니까 상승률이 강한 섹터들이 이렇게 좀 나오면서 오늘 1%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고른 종목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동시효과에서 보여드리는 상승하는 거, 조선선제라던가 이런 종목들, 조선기자재 관련 종목들, 이런 부분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오늘 미스터블루가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이게 계속 지금 동시효과 상황도 유지가 되고 있네요. 미스터블루는 사실 저는 웹툰 쪽의 플랫폼으로 좀 보고 싶은데,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게임주로서 보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네요. 자, 동시효과 마감 결과, 동시효과 지나고 마감 결과 잠시 후에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장 무엇을 봐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